국장님 불러서 나왔죠. 네, 아니 근데 진짜 재밌더라고요. 섭외 받고 나서 사실 그 전에는 잘 몰랐고 그리고 나서 한번 봐야지 하고 와이프랑 보는데 둘 다 너무 재밌게 보는 거예요. 그래서 오 이거 되게 재밌는데, 네, 그랬어요. 선수 시절보다 훨씬 더 바쁘신 것 같아요. 힘들어요. 진짜 선수 시절보다 훨씬 힘들어요. 그때는 그냥 딱 제가 야구하는 거 있고 그 다음에 완전 휴식이잖아요. 네. 근데 지금은 사실 휴식 시간이 좀 없어요. 그래서 잠도 오히려 좀 잘 못 자고 그러고 있는데 사실 물 들어올 때 노져야 된다고. 그러니까 일 있을 때는 그래서 웬만한 거는 좀 하려고 해요. 그냥 아직 선수 때만큼은 안 되죠. 네. 선수 때는 저는 괜찮게 버는 선수였으니까. 네. 사실은 그 돈 걱정도 안 할 수가 없었죠. 근데 지금 그런 건 안 하고 살 수는 있다. 네. 근데 돈을 워낙 많이 버셨잖아요. 그런데 돈 걱정을 하세요? 아, 그럼요, 그럼요. 까먹으면서 살 수는 없으니까, 뭐든. 한 끗 차이, 혹시 이제 MCJ가 들어가면. 네. 페이 상관없이 합니다. 페이 상관없이 합니다. 사실은 저랑 와이프랑 항상 이런저런 것들을 보면서 아, 여보가 저러고 하면 딱인데! 라는 얘기는 좀 많이 했습니다. 성규 씨가, 성규는 제 초등학교 후배예요, 또. 네, 또 성규 누나는 저랑 이제 또 동창이고. 네. 성규랑 하면은 뭔가 왠지 호흡 괜찮을 것 같아요. 네, 잘 맞을 것 같아요. 네. 계획이 다 있으시네요. 위원님, 오늘도 역시 네. 패션텍처럼 아유, 너무 아닙니다, 멋지게 아닙니다. 하고 오셨는데. 아유, 이렇게 뭐 발목까지. 네. 아 근데 오늘 패션도 직접 고르신 거예요? 저 그냥 제 옷 입고 다니는 거죠. 패션 테러리스트가 되지 않게 이것만은 절대 안 된다. 아, 우선 몸에 맞는 옷을 입었으면 좋겠어요. 살이 찌든지, 또는 살이 빠지든지, 항상 그냥 내 옷을 입죠. 근데 그런 데는 조금 투자하셔서, 만약에 진짜 살이 많이 쪘으면, 조금 늘릴 수 있을 만큼 늘리고, 살이 좀 많이 빠졌으면 조금 줄일 수 있을 만큼 줄여서 우선 뭐 올해 계획은 사실 최강야구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. 방송 연장. 네, 내년 시즌. 그게 사실 최강야구가 가지고 있는 첫 번째 이유거든요. 혹시 야구 아카데미 이런 것도 계획 있으세요? 아카데미보다는 야구 캠프들, 네, 어린이 유소년들이나 뭐 학생들, 그래서 이제 뭐 어떤 박용태 캠프 같은 것들도 좀 여러 가지로 좀 계획들이 좀 있고요. 어떻게 소문 났어요? 어떻게 아셨죠? 아니요, 제가 그냥 떠본 아, 건데. 그래요? 방송인으로서의 또 야심도 있으시니까 사이코멘터리 한 끗 차이 시청해주세요. 네. 그거 한마디만 네. MC 톤으로 한번. 네. 사이코멘터리 한 끗 차이 다음 시간에도 다시 만나요. 아, 좀 어린이 프로그램 같이 되긴 했는데 성규 톤으로 자, 큐! 사이코멘터리 한 끗 차이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아우, 잘하셨어요. 즐겨봐, 이 채널.